예, 안녕하세요. 예. 원래 제가 시사타파에서는 이게 경제다 최백은입니다로 만났었는데, 이제 선거 앞두고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저희 후보들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도 더불어시민당의 거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요.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더불어시민당의 비례후보 3번이신 우리 권인숙, 제가 호칭을요, 교수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원장님이라고 불러야 될지, 아니면은, 바로 전직이 원장이어서 그러니까, 원장이라고 부르는데 별로 예, 뭐 그냥 아니 다뭐 그냥 국회의원 후보라고 불러야 될지, 지금 어느 걸 제일 후보라고 부르는 선호하세요? 게 후보라고 그렇죠.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간 다양한 어쨌든 간에 저기 저 경력을 갖고 계신데, 권인숙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인사 좀 안녕하세요. 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주말인데 하여간 바쁘시죠? 이제 뭐 선거 얼마 안 남았으니까요. 예. 저는 오늘 저기 권인숙 후보하고 저하고 이 파란색 잠바는 저희 더불어시민당의 어떻게 보면은 그냥 그 브랜드 의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제 가슴에 지금 근조 리본이 있는데, 오늘 저희가 오전에 그 코로나19 이로 인해서 확진돼가지고 타계한 의료진이 있었었죠. 그분에 대한 추모 묵념 이런 행사들이 좀 있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 속에서 한 거니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르시고요. 예. 먼저 이제 아마 이 권인숙 후보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하여간 뭐 친근한 이름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희 세대한테는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적어도 제가 볼 때는 50대 이상들한테는 굉장히 40대 예, 중반부터 한 그렇죠. 50대인 것 예. 같습니다. 근데 그 요즘 이후 이제 세대. 20대, 30대들은 잘 전혀 모를 수도 있죠. 모르시죠. 모르시죠. 모를 수도 있는 네, 거고요. 모르시죠. 그래서 어떻게 보게 되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걸 이렇게 표현하는 게 적합할지 모르겠는데, 훈장이자 아니면 부담일 수 있는 게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고 있는 게 처음 질문부터 제가 던지는데, 부천서 송고문 사건으로, 그렇죠. 그리고 우리 사회 민주화에 어쨌든 간에 중요한 분기점이 됐었던 87년 6월 항쟁에 어쨌든 간에 불씨가 됐었던 그렇죠. 이런 이제 인물로서 이제 그러니까 많이들 이제 알려져 있잖아, 일반적으로요. 네. 그래서 먼저 요즘 이제 그러니까 젊은 세대들을 위해 가지고,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서울대 의류학과 한 22살 22살이었습니다. 나이였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라고 어떻게 할 수도 보면 어린 게 아니라 어리죠. 예, 그렇죠. 요즘 대학생들 보기도 그렇고. 예.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우리 한국 현대사에 굉장히 어쨌든 간에 중요한 어쨌든 간에 사건으로 이제 어쨌든 간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어쨌든 간에 그 실제 인물이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죠. 그동안에 정치판에서 러브콜도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아, 제가 워낙에 조금 이렇게 막을 탁 치고 예. 살았기 때문에 이 정치판하고는 별로 연결고리는 없었죠. 뭐 한두 아, 예. 번, 한번 제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예. 근데 되게. 제가 어느 신문하고 인터뷰한 기사를 보면서요, 제가 제 마음하고 굉장히 똑같다는 이제 생각을 한게 뭐가 있냐면, 이번에 이제 그러니까 이 후보로 뛰어든 이유가 문재인 정부 성공위에서 급한 선택을 하였다. 그래서 이제 제 일당이 안 되면 있을 파국을 상상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결단을 내렸다 했는데, 저도 사실 그래서 등떠밀려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나왔던 거거든요. 사실은 뭐 현실 정치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인데, 그래서 그러니까요. 저는 끝나고 이제 바로 본업으로 돌아가겠다고 이제 선언까지 한 사람인데, 똑같은 마음인 것 같아서, 저도 이게 제 일당 뺏기게 되면요, 엄청난 반동의 물결이 불어닥칠 것 같아가지고, 적어도 교육자로서 아니면 어떤 자녀들 키우는 어른으로서 그냥 방치할 수 없어서, 권유했을 때 이제니까 기꺼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요. 근데 후보님도 이제니까는 저랑 비슷한 심정인 것 같아요. 그렇게 비슷한 심정으로 지켜본 사람들이 아주 많았을 것 아, 예. 같습니다. 저는 우희종 최백은 교수님이 나섰던 거가 그 절박한 두려움? 예. 그게 아니었으면은 저분들이 저기에서 아, 저 예. 고생을 하고 있을 이유가 하나도 맞습니다. 없었고, 그리고 이 정치 영역에서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 뭘 타협을 본다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라는 거를 예. 저희가 다 알고 그렇죠. 있잖아요. 근데 그 타협을 결국은 이뤄내고, 근데 이제 모양새는 잘안 갖춰지는 것 같고, 저희가 보기에도.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부천서 선거문 사건이 있고, 제가 이제 배상금으로 노동인권회관을 예, 차렸었어요. 그러셨죠. 예, 노동인권회관을 차리고 몇 년을 했었는데, 어떤 사건의 주인공, 특히 이제 이 피해자,
라든가 고문 뭐 이런 식의 부정적 이미지가 아주 강한 사건의 주인공이 되는 게 굉장히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그랬을 겁니다.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어린데 아직 전문성이 없는데 노동인권회관 같이 노동자 상담하고 이러는 조합을 상대하고 이러는 그 역할을 하는 게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많았고 또 인격적인 부족감도 많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실은 사회에 아주 전적으로 저를 이렇게 투신하는 삶이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거리를 두기를 하고 있었는데 거리 두기를 하는 삶을 살기로 선택을 했고요. 예.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사실 그렇게 살아왔었죠. 이제 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일은 찾아서 했지만 아주 전적으로 뭔가 이렇게 달려드는 일은 안 했었는데 예. 정치와 관련된 일들은 그게 모든 게 무너진 게 저는 박근혜 대통령 때문이었었습니다. 예. 아마 비슷하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다들. 예. 예.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이제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예. 너무 불행해서 문재인 이제 그때 당시 대통령 후보가 되기 전이셨어요. 예. 그때 저한테 이제 여성 쪽 일을 좀 해달라고 영입 제안이 들어왔었고 그때는 저는 그냥 돕는 역할을 하는 거다라는 생각만 이제 다른 생각이 전혀 없었는데 아 이제는 아무 상관없다. 내가 뭐 어떤 식으로 이미지화 되든 뭐 개인이 희생을 당하든 아무 상관없다는 생각이 정말 들었어요. 그때 너무 그런 거에 이렇게 노력 뛰어들지 않는 저 같은 사람들의 선택이 결국은 박근혜의 어떤 시대를 열었다라는 자책감, 불행감 이게 너무 커서 그래서 그때는 이제 뛰어들겠다고 마음을 먹었고 그래서 저하고 참 결이 안 맞는데 이제 문재인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동대책위원장을 하라고 했을 때도 막 망설였는데 아 뭐 하지 뭐 그냥 뭐 이용할 게 있으면 이용하시라 이러면서 그게 좀 뭐 나이 든 세대한테 조금이라도 신뢰감을 주고 표의 선택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저는 그 맥락 속에서 지금 이제 문재인 정권과 정부와 계속 마음을 같이 하고 있었고 이제 여성정책연구원장은 사실은 조금 더 측면적인 도움을 이제 측면적으로 일을 하는 면이 많았지만 마음은 항상 그냥 같이 있었고 사실 지역 선거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모르는 거였고 그렇게 또 그 당시의 느낌에서 그렇게 판이 좋다는 생각도 사실은 안 들었고 그런 상태에서 비례대표가 이렇게 모양새가 망가져가고 일당부터 시작해서 이 결과가 우리 이 국회 권력이 엉망이 되는 결과를 낳았을 때의 그 파국적인 상황을 생각하니까 사실은 그냥 그 연장선에서 도울 수 있으면 돕겠다. 그리고 저도 이제 뭔가 이제는 좀 제 나이도 있고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여성정책연구원 원장도 했고 그다음에 여성 관련한 그 전문성을 많이 쌓았기 때문에 아마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겠다라는 그 판단은 아마 사전에도 좀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에 대한 어떤 믿음? 그런 건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아마 그런 급작스러운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가장 그 급작스러운 선택을 하게 만들었던 건 문재인 정부가 성공해야 된다라는 마음이었죠. 그거는 저에게는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요.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예. 이게 다 같은 마음이고 그렇게. 사실 그냥 촛불 시위에 예. 참여했던 사람들이 이게 뭐 과정에서의 모양이 그렇게 아름답든 안 아름답든 간에 지금은 이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절박한 어떤 마음이 모이는 그거하고 똑같다는 그러니까 촛불 시위하고 거의 그렇죠.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꽤 있을 것 같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이 있는 것도 이해는 정말 그렇죠. 되고요. 네네. 근데 이제 권 후보님이랑 저는 어차피 근데 또 이제 지식인으로서 강단에서 또 이렇게 이제 생활도 했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은 지금이 굉장히 우리 사회가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분기점인 것 같습니다. 특히 우리 이제 네. 그 네. 학생들이라든가 네. 자녀들을 위해 네. 가지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역사까지 퇴행을 한다면은 좀 끔찍한 그런 스트레스가 굉장히 이 저를 이제 밀어내게 했죠. 그럼 마찬가지였던 그렇죠. 것 같아요. 비슷한 느낌을 가진 예. 분들이 많았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 선택의 이제 결과가 이제 뭐 4월 15일 이후에 나올 텐데. 아마 그때 더 다시 얘기해야 될 것들이 많이 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먼저 이제 제가 좀 그 어제 이제 윤미향 후보하고 네. 제가 이제 시간을 가지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지난 30년 네. 이제
권 후보님이 이제 그 부천서에서 아, 경험했던 거는 30한 3, 4년 전 얘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하여간 지난 30년 동안에 우리 사회가 뭐 민주화도 많이 진전은 됐지만은 그 속에서 그 윤명 후보한테 제가 이제 그 정신대 네. 할머니들이요. 네, 얘기를 네. 들으면서 그분들이 처음에 이제 정대협으로 출범했을 때 네. 했을 때 사실 이제 많은 시민들 중에서는 네. 손가락질 하는 사람들도 네. 뭐 잘난 거라고 이렇게 뭐 자랑스러운 일이라고 그러니까 뭐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생각을 건데, 하실 수 있죠. 근데 그분들이 그렇게 이제 하면서 용기를 내 가지고 하면서 지금은 이제 거의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어떻게 영웅 같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그렇기도 하고 우리 사회가 정신대 할머니들은 깨어 안았죠, 사실.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제 그분들도 굉장히 어쨌든 간에 자신의 고통들을 승화시켜가지고 그럼요. 활동을 열심히 인간 승리를 하셨죠. 하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지난 30년 동안에 특히 우리 사회 속에서 여성들의 어쨌든 간에 이 그 문제가 여성들의 문제가 그 사실은 그 사회 전체 속에서 가려져 있었지만은 굉장히 많은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좀 드리기 전에 네. 아까 얘기했듯이 22살이라는 나이에 네. 어린 나이에 그런 네. 이제 끔찍한 경험을 하셨는데 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사회로부터 많은 조명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명이 굉장히 무게가 굉장히 무거웠을 것 같고요. 그럼요. 그래서 20대 때 어떻게 좀 간단하게 그 삶이 전개됐었나요? 사실 저 개인으로 돌아보면 20대는 저는 개인이 없었어요. 아, 그랬을 것 같아요. 나중에 제가 유학을 가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원할 이 그 개인적인 캐릭터가 어떤지, 물론 이제 성격이라든가 이런 건 네. 있죠. 그리고 이제 여성의식이 강한 사람이었던 네. 거, 뭐 그런 정도의 특징은 있지만 내가 어떤 옷을 입으면 옷이 어울리는지 어떤 삶을 살 때 만족감을 느끼는지 그런 걸 전혀 모르고 있더라고요. 참 저로서는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충격적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개인을 포기한 삶을 20대 때 살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았고 되게 버거웠죠. 버거웠고 특히 사실 제가 이제 감옥에 있을 때 부천서 선거문 사건을 이제 알렸고 감옥 안에서 이제 그걸 그 과정을 이제 겪었고 근데 그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 보호가 되는 면이 있습니다. 사람들하고 그렇죠. 많이 접촉을 안 했어요. 그렇죠. 이게 차단돼 예, 있으니까 주로 이제 변호사님들 만나고 예. 특히 이제 그때 조영래 변호사님하고 예, 자주 만나고 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여성 활동가들이 이제 감옥에 많이 들어와 있었는데 뭐 5.3 사건이니 뭐 이러면서 그때 군부 독재 민주화 운동 했던 여성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어서 많이 돕고 그러는 상황이었는데 감옥에서 나오고 이 사회에 제가 전면적으로 노출되면서는 무척 힘들어 했었죠. 그러니까 피해자로 주인공이 되는 거는 참 감당하기 쉽지는 않은 일입니다. 그러게요. 네. 감당하기 쉽지는 않고 끊임없이 뭔가 사회적 대의에 나를 쓰기를 원하고 근데 그때 쓰여지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버겁고 자신감 없고 그런데도 만약에 제가 그걸 거절하면 제가 양심에 어긋나는 것 같고 응하면 버겁고 계속 그런 식의 악순환이었던 것 같아요. 악순환이었고 아마 지금도 저같이 이런 어떤 특정의 사건으로 이 화제가 되시는 분들이 그 순간에 어떤 집중적인 사회적 기대와 조명을 감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아요. 예. 그 제가 이제 받은 느낌이요. 이제 그 모습에서 처음 네. 봤을 때, 겉은 어쨌든 간에 겉모습은 굉장히 여전히 고우시고 부드러우신데,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그런 말이죠. 예유내감. 안이 굉장히 강하신 분 같아요.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내강 내유라 그러는데. 그래요? 저는 굉장히 마음은 별로 안 그런데 겉으로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존재 네. 자체를 저를 그러니까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안타까운 피해자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투사 뭐 네. 이런 식의 이미지로 이렇게 봐서 너무 강하거나 너무 불쌍하거나 뭐 이런 식의 아주 착종된 이미지로 이렇게 합종된 이미지로 많이 예. 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사람들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강하게 보는 사람들을 만났을 때도 되게 힘들고 너무 불쌍하게 보는 사람을 보는 건 내가 뭐가 어째서 약간 그런 이미지 그러니까 그런 버거움 그게 있죠. 사람들이 정말 자기 느낀 대로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대체로 가까이 나와서 표현하는 사람들은 걸러지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대체로.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공격적이에요. 아, 의외인데요. 또 한 가지는요. 네. 그 이제 어느 저기 저 인터뷰에서도 제가 본 건데, 네, 네. 그리고 이제 현재의 모습에서도 이제 그게 사실 물어보고 네. 싶었던 건데, 네, 네. 지금 어쨌든간에 여성학이 어쨌든간에 전문가로서 그렇죠. 지금 여성정책연구원 원장도 하셨고 네. 그랬는데. 예, 이제 87년 이후에 네. 우리 사회 민주화는 많이 진전됐는데 어쨌든 여성의 문제는 그렇죠. 여성이 이제 그러니까는 여성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고 그렇죠. 이런 게 남아 있다는 표현을 보면서요. 제가 이제 들었던 생각이 뭐가 들었냐면요. 제가 이제 그 미국에 저도 이제 80대 초에 유학을 갔을 때요. 네. 제일 먼저 제가 관심 갖고 봤던 게 뭐였었냐면요. 네. 그 니카라과라는 나라 있잖아요. 미국 그 중남미에 니카라과. 예. 네, 니카라과. 니카라과에서 79년도에 산디니스트 혁명이 일어났었죠. 네. 소위 사회주의 정권이 이제 들어서는요. 네. 네. 그때 그 혁명을 일으킨 주역들을 플레이보이 잡지에서요. 네. 아주 굉장히 그것도 포스트 모던적인 전 느낌 받았는데 아. 한쪽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이제 미녀들 이제 그러니까 비키니 차림 사진에 내고 한쪽에는 그 혁명군 그 혁명 정부의 주요 아. 이제 네. 그 이 인물들을 아. 쭉 인터뷰한 것들을 이렇게 네네. 실었었어요.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가장 관심 있게 봤던 건 뭐냐면은 미모의 여성이 네. 미모의 여성이 30대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데 30대 초였던 것 같아요. 네. 미모의 여성인데. 혁명군 사령관이에요, 아, 직위가. 네.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이제 인터뷰한 걸 쭉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었냐면요. 니카라과도 이제 그 이제 뭐 농촌사회, 농업사회다 보니까는 대학에 들어가면서 자기는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었대요. 네. 자기 할머니, 어머니의 삶을 보면서 네. 거기도 이제 가부장제 이런 게 있는지 자기가 네. 굉장히 힘들게 사는 네. 그러면서 여성 문제에 관심이 있었는데 대학 들어가 보니까는 자기 친구들은 여성 문제는 다 관심이 없고 민족 해방 문제만 가지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자기가 그 당시 생각했던 게 뭐냐면은 아, 민족 해방에 여성이 적극 참여해야지만이 네. 해방됐을 때 여성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아 저는 그 얘기 듣고 굉장히 하여간 좀 그 당시는 감동을 받았었어요. 네. 근데 권 후보님이 그런 비슷한 어떤 하나의 심정이 아니었었는가 이 여성학을 전공하면서 이제 그런 참 이게 설명하기가 예. 되게 복잡한데 저는 되게 여성 문제에 일찍부터 관심이 있었어요. 아, 아마 예. 그런 식의 자의식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 같은 걸 겪었을 때도 전혀 부끄러움의 문제로 보지 않았던 이제 예. 중요한 근거가 됐었을 것 같아요. 예. 심리적 근거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어. 근데 저는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 않았어요. 근데 그걸 개인의 문제로 생각 안 하고 사실 그렇게 되면 움츠러들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식으로는 보지 않았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게, 제가 굉장히 내면이 강하신 분이 아닌가. 근데 이제 가치관의 문제였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가치관의 예. 문제여서 이게 이제 가치관이 좀 정립돼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예. 그거는 저의 개인적 특성이 있지 않았나 싶고요. 예. 근데 뭐 저도 그 이제 당시에 뭐 노동자들의 삶이 너무 절박하고 그리고 광주 민주화 운동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가 제대로 아직 뭐 짚지도 못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예. 절규만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리고 군부 독재가 진짜 그렇죠. 너무 끝내줬고요. 예. 그래서 그런 문제들의 우선순위 속에서 여성들이 이제 겪어야 되는 또 다른 문제들이 있잖아요. 예. 그 얘기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본격적으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는 이제 노동인권에 관하면서 일종의 이제 이게 노동운동을 돕는 일인데 아, 여성 노동자들의 현실은 남성 노동자들하고 너무 다른데 예. 예, 뭐 저임금부터 시작해서 예. 뭐 이 가사 노동 전담하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 운동 내부에서도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소수자화 되어 있고 목소리를 내기 어렵고 그리고 이제 뭐 성희롱이나 뭐 이런 그렇죠. 멘트들은 뭐 그냥 일상이었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문제시조차도 못하는 분위기요. 뭔가 이렇게 여성들의 삶이 뭔가 다르다라고 하면 쟤는 너무 개인주의적이고 서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야. 그렇죠. 라는 식의 이게 도덕적으로 너무 좀 그 이 공동체를 잘 모르는 사람 같이 여기는 약간 냉소하는 분위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정말 고민이 너무 많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성 그 시민운동가들이 했던 얘기들이 보면 차를 먹고 나서 그걸 차 컵을 누가 닦는지를 보면 그때는 그게 정말
그냥 여자만 하는 일 같이 됐던 그런 분위기. 그래서 나중에 98년도였던가 여성활동, 시민운동단체에서 네. 일했던 여성활동가들이 착업을 깨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식의 시대 네. 분위기가 있었죠. 지금은 아마 좀 많이 그건 그렇죠. 달라졌을 네.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내, 그리고 이제 제가 결혼을 했었고,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사회에서 여성들이 겪는 이 경험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여성들이 뭘 얘기하려고 하면 굉장히 분열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목소리 내는 목소리가 강한 여성에 대해서 일단 조직적으로 별로 안 좋아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 문화적 풍토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진짜 저는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좀 더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그 복잡한 머리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고 왜 그때 저희는 이제 저희가 제3세계라고 불렀잖아요. 그렇죠. 예. 제3세계 이 민주화 운동이나 노동 운동 속에서는 이 여성의 운동의 요소를 얘기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도외시할까 미워 어떻게 보면 좀 사실은 굉장히 싫어하는. 예. 그런 분위기에 대해서도 좀 규명해 보고 싶었어요. 왜 싫어할까? 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싫어할까? 사실 인간적으로 싫어하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았거든요, 당시에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뭐 굉장히 많은 것들이 이제 얽혀 있어서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하기는. 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저는 90년부터 이제 대학 강단에 섰는데 네. 그때 학교 돌아보니까는 그 학생들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학생들도 보게 되면은 여성에 대한 그러니까 여학생들에 대한 이게 배려가 없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우리 운동권 진보 진영이 가지고 있는 소위 이제 이 가부장제적인 있죠. 예. 있었죠. 이제 그런 거를 보면서 여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정체성에서도 예. 이 뭐 여성들은 아무래도 존중받을 수 있는 이제 리더로 크지 못하고. 예. 자기의 어떤 기질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체 운동에서 좀 적합하지 않은 걸로 좀 이렇게 공격받는 경우도 많고, 네. 이 또 굉장히 노동운동의 개념이 굉장히 강했을 때여서 존재 자체도 사실 공격을 많이 받았었고요. 이제 뭐 부잣집 딸 뭐 이런 식으로 그 특혜 혜택받은 지식인. 당시에는 이제 네. 워낙 대학생이라는 존재가 특히 여대생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그 소수화되어 있고 맞습니다. 특권화된 사람으로 많이 비춰졌던 것이 있고 여성들의 다양한 기질이 아주 좀 많이 거부되어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제 대한민국 군대다라는 책을 썼었는데 그거는 학생운동의 그런 문화들을 좀 많이 분석해보는 그러면서 그 속에서도 이제 소수자 여성들이 이렇게 학생운동을 이제 같이 해나가고 이러는 과정에 대해서 제가 좀 이렇게 좀 분석해 보는 그런 책이었는데요. 저한테는 굉장히 좀 중요한 경험적 화두죠. 이, 그, 유학 생활 내내 고민이 좀 많았고요. 그, 이, 우리 사회의 어떤 질서가 이 여성들의 목소리를 조직 속에서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들, 그리고 뭐 징병제, 뭐 군대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군사주의 이런 걸 고민했던 것도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풀어보고 싶은 그런 궁금증 그것이 큰 역할을 했죠. 지금 얘기 나오니까 그러는데요. 그 요즘 아마 20, 30대는 아마 잘 그 상상을 못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70년대 말과 80년대 초에 이제 저희가 그 이제 데모하러 나가면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저 같은 경우 버스에서요. 네. 제가 이제 그 당시 대학생 초기에 충격을 받았던 건 뭐냐면은 그 당시 이제 학생이 요즘보다도 더 이제 희소했었잖아요. 네, 대학생들이요. 네. 그 대학생들이 갈 때 버스를 주로 이제 이용을 했었고 네. 버스에 보게 되면 이제 버스 이제 그 여자 이제 승무원이 있었었잖아요. 네. 그렇죠? 여차장이라고 했었죠. 차장이라고 했었죠. 네, 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여차장이 되게 대학생들하고 나이가 비슷한 네, 이런 연배들이잖아요. 네, 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어쨌든 간에 산업화 막 항상 하면서 네. 시골에서 막 올라와 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집안 좀 도와주려고 그렇죠. 하는 일 했는데 제가 또 충격적인 얘기를 처음에 제가 이제 대학교 1, 2학년 때 들었던 건 뭐냐면요. 그 당시 이제 버스표 내고 네. 당시 학생들은 또 어느 날 대학교 배지도 달고 다니는 이런 문화가 있었어요. 그랬었어요. 회수권이 있었었죠. 네, 네. 근데 그걸 할 때 한 그 여차장이 이제 뭐 하는 게
당신 학생들은 그러니까 뭐 이 휴강하고선 저기 저 오늘 하루 휴강하고 데모하러 나가지만은 자기들은 그러니까 같이 이제 그러니까 비슷한 나이에 누군 대학생이 돼 있고 네. 누구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생활 전선에서 네. 이렇게 하고 있는 있을 때 그 여차장들이 굉장히 어쨌든 간에 그 마음이 네. 그랬을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자기들은 한번 파업을 하게 되면은 네, 파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간에 예, 일당이 날아갈 수도 있고 그렇죠. 이제 그런 이제 얘기를 들으면서 당시에 이제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아, 이 노동 문제에 대해서 이제니까 이제 그 깨나고 그랬는데 특히 그 당시에 여학생은 더 희소했었거든요. 그렇죠. 남학생들보다도요. 그렇죠. 남학생들이 한 여자 학생이 한 20% 됐었나요? 그렇죠. 네네. 저 같은 경우 뭐 경제학과 같은 경우는 여학생이 거의 없지 않으셨어요? 전체 4학년 중에서 한 명 딱 있었어요. 그랬을 겁니다. 예. 1, 2, 3, 4학년 전체 학생 네, 중이었어요. 네, 그 정도로 그랬어. 이제 그러니까 그런 시절이 이제 있었는데 있었죠. 그 연장선에서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여쭤보고 싶은 게 더군다나 이제 여성학 전문가시고 정책의 연구소 원장까지 하셨으니까 네. 우리 사회 여성 노동자들한테 굉장히 힘든 부분이 여전히 지금 해결 과제가 일 가정 양립 문제예요. 네. 이걸 어떻게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제 지금 정부가 이렇게 선택하고 있는 노동 시간을 줄이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 예. 일단 노동 시간 자체가 좀 줄어들어야 해서 남자들이 좀 덜 일하고 이 삶의 어떤 방식 자체가 바뀌어야 되는 거 그거는 저는 옳은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건 옳은 방식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여성 임금이 올라야죠. 올라야지 육아라든가 이런 것에서 남성 참여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균형점이 맞아야 되는데요. 이게 노동시장, 이게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여성들이 많이 한다고 이게 해결책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엄연히 시장의 문제입니다. 시장에서 여성들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시장에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육아휴직의 혜택이 여성들만 계속 이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면 여성들은 계속 시장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이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는 그 경우에서는 이렇게 가능성은 좀 늘릴 수 있겠지만 사실은 몇 년씩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육아휴직을 선택하면 사실 시장으로 돌아오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예. 이 문제를 좀 균형감 있게 바라봐야 되는데 사실 저희는 아직은 급하게 육아휴직이나 막 이런 것만 늘리는 이런 방식으로만 가다 보면 그 방식이 사실은 이 우리 사회의 이 여성 노동 문제들 이거를 해결하는 방식하고는 조금 저는 결이 다르다고 생각은 해요.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으로 육아휴직이나 이런 것들을 잘 쓸 수 있게 만드는 건 필요하고 아 맨 처음에 참 질문이 뭐였죠? 하다 보니까 갑자기 아니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인데 일가정 양립 예. 일가정 양립은 사실은 이제 남성도 해야 되는 거고 여성도 예. 해야 되는 건데 결과적으로 계속 여성만 하는 문제로 예. 남죠. 그렇죠. 아직까지도 뭐 우리 남성들의 가사노동 참여는 참여의 시간은 아직도 굉장히 적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예. 상황이고요. 예. 적은 게 훨씬 더 가정 경제에 효과적이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바꿔 나가는 것에 대해서의 설계는 굉장히 저는 섬세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근데 저희는 저는, 아직까지 예. 일방적으로 이제 육아휴직 중심으로 맞습니다. 많이 가는 예.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경계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정규직, 노조가 있는 곳에 여성들만 혜택을 보는 방식으로 가서 육아휴직을 전체 임신을 한 여성들이 한 25%밖에 못 받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그 전에 다 이제 잘려나간다는 그렇죠. 거고. 그래서 이 현실을 좀 더 냉정하게 봐야 되는데 일가정 양립의 문제가 되려면 우리는 뭐 워라벨이라고도 하고 계속 용어는 네, 바꿔나가는데 네. 그 문제는 사실은 전체의 노동구조가 해결되는 문제하고 너무 상관성이 높아서요. 그러니까 그 몇 가지의 아주 지엽적인 건 아니지만 아주 직관적인 접근만으로는 정말 해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갔던 게요. 그 근로시간 단축. 그러니까 근로시간 단축을 해야지만이 남성들도 어쨌든 간에 가사에 어쨌든 간에 좀 참여할 그럼요. 여지가 생기죠. 되고요. 여지가 생기죠. 그리고 또 나아가서 이제 여성들의 임금이 어쨌든 간에 향상. 그래야지만이 남성들이 어쨌든 간에 뭐 따져봤을 때 남성들이 그러니까 인간은 합리적인 그러니까요.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선택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합니다. 상당히 합리적인 어쨌든 간의 네. 제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육아 휴직 이런 걸로만 접근해가지고는 이게 풀어질 수가 없다는 예. 그리고 정말 지금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예. 숫자가 많지 않고요. 예. 한국의 이중노조, 우리는 이중노동 구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규직과 그렇죠. 비정규직, 뭐 예.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은 중소기업에 예. 있고요.
아주 중소기업 중에서도 아직 현실이 안 좋은 중소기업의 여성들은 이제 포진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서 우리 이 뭐 고용노동부도 그렇고 전체 사회가 이 여성들의 노동 조건을 바꿔 나가고 이 경제력이 향상되어지는 것이 도대체 우리 사회에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면서 아주 본격적으로 뛰어들어도 사실 해결하기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워낙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차이가 크고 진입 자체의 벽이 크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차이가 큰데 하여튼 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있죠.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요. 어떤 제도를 도입했을 때 주로 정규직이나 공공부문 이런 쪽에 주로 혜택이 돌아가 버리는 거 그게 지금은 굉장히 심각한 수준으로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면 더 악순환이 이제 악순환의 구조가 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정규직 여성 하나 여성 한 분이 그분을 이제 뭐 이렇게 육아휴직이나 이런 걸 이제 그러니까 그걸 하시다 보면 계속 비정규직 여성들은 계속 이제 그 뒷감당을 해야 되는 그렇죠. 그런 구조죠. 그분은 그러니까 육아휴직도 못 받고 부담이 줄어든 걸 밑에서 네, 다 받아야 되는 거고 전체 여성들의 삶의 조건이나 노동 조건은 좋아지지 않고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지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남녀 뭐 인구 격차 뭐 34%인데 현실은 더 크죠. 일본만 해도 경력 단절이 있는 나라고요. 우리하고 되게 문화적인 정서가 비슷한 면이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그런데도 남녀 인구 격차가 우리보다 한 10% 정도 적어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많은데 이 문제의 이 접근 방식이 사실은 고민을 좀 더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스웨덴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남녀 인구 격차를 줄이는 거를 일단 가장 우선시에 놓고 보면서 모든 정책을 그 속에서 계산을 하거든요. 노동 시장이거든요. 여성들을 뽑으면 너무 돈이 많이 들고 그 여성들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보이지 않는 할당제가 만들어져요. 남성을 원하는 할당제죠. 일종의. 그런 식의 구조들이 우리는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대기업의 여성이 늘질 않아요. 왜냐하면 여성을 뽑는 게 되게 부담스러운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뭐 그 여성 어퍼머티크 액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그런 걸 넣고는 있지만 별로 효과적으로 적용이 안 되는 게 현실의 이 노동시장의 경쟁과 이런 어떤 선호 이런 것들을 잘 판단하면서 정책을 저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권 후보님 얘기 들어보니까 그 경제 정책을 수립할 때요 여성의 관점을 꼭 거기다 결합을 시켜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듭니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제가 여성들의 이제 저임금 속에 있는 여성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니면 성별 임금 격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같이 계산돼서 저희 최저임금제를 이제 설득할 때 사회에 이건 이런 여성 이 파트에 있는 여성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리고 이 성별 임금 격차를 요만큼 올릴 수가 있다. 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이 플랜이 이제 이게 그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설득이 돼야 되는데 아직은 우리 사회는 그런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바뀌어야 되는 거지. 그게 지속 가능성의 문제이고 저출산의 해결의 문제이고 그리고 이 남녀가 제로섬의 문제로 가지 않게 제로섬의 갈등 문제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방향을 그러니까 정부가 제시할 수 있고 국회도 거기서 이제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이게 방향성의 문제거든요. 근데 그런 고민들이 아직은 저희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아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배우고 있는데요. 아유 감사합니다. 여성의 관점이 꼭 필요한 거 결합시켜야 되는 게 아니 왜냐하면 이게 뭐 이 노동력이라는 게 예, 그렇죠. 예 그럼요. 여성 노동력이 우리가 아직은 굉장히 활용이 그러니까, 안 되는 나라이고요. 예, 활용이 그렇습니다. 안 되는 나라. 그러니까 말로는 그러니까 여성 노동력 활용하겠다고 맨날 하는데 구호 네, 수준이죠. 그렇죠. 예 섬세하게 계산을 예, 못 하고 맞습니다. 있는데 그렇게 섬세하게 계산을 하고 할 수 있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곳에 여성들이 별로 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경제학자인데 지금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예. 저는 경제학도 안 했는데요. 아닙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저는 팍팍 우는데요. 아 네. 예. 네. 경제정책 할 때 아니면 다른 사회정책 할 때 여성의 관점을 결합시키지 않으면은 이게 네. 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맞물려 있습니다. 예. 네, 맞물려 그걸 제가 오늘 있고. 실감을 했습니다. 네. 그 연장선에서 지금 저기 자녀들이 있으시죠? 저 딸 하나 있습니다. 아, 딸 하나 있습니까? 네. 혹시 연령이 어느 정도
28. 28이에요. 네, 많죠. 그래서 저기 저 아니 뭐 저기 좀 뭐 많고 적은 거는 두 번째 문제고요. 네, 네.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말이 좀 틀렸네요. 많고 네. 적고가 아무 상관 많다는 개념이 네. 저는 우리 아이가 맨날 어렸을 때 느낌이 너무 좋아서 그렇죠.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내 이 아이가 나이를 먹네 막 이러면서의 안타까움. 저도 딸아이가 이제 서른 30대 중반 가는데도 어렸을 때 그 기억이 그 기억이 계속 새록새록해서 예. 어머 네가 자꾸 나이를 먹는구나 이러면서 그 느낌입니다. 이제, 네. 이런 문제가 있잖아요. 아까 이제 남녀 간의 문제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그랬는데 요즘 이제 20대들 보게 되면요. 네. 소위 이제 이 페미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거부감을 느끼는 20대 남성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잖아요. 네. 아들을 안 키워서 잘 모르실 것 같긴 한데. 아니야, 압니다. 네, 제가 그런 쪽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이제 막내가 이제 늦둥이가 이제 20대 중반 정도 되는데 그래서 그 얘기를 물어보고 그러거든요. 딸이에요, 아들이에요? 아들이요. 아, 아들만 둘이세요? 아니요, 저 딸이 맨 위에 딸이고요. 근데 아들 둘인데. 아. 네, 이제 셋째는 이제 늦둥이로 이제니까 이렇게 생겨가지고 격차가 좀 많이 납니다. 네, 네. 20대 중반인데.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아이들 보게 되면은 저희 때는 말이에요. 누이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여성은 배려해야 되는 걸 자연스럽게 이게 그러는데 네, 여성이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이렇게 하는 걸 인정을 하는데 네. 근데 요즘 애들은 그런 게 전혜 없어요. 자기들 그러니까는 혜택 본 거 아무것도 없다. 그렇죠. 사실 뭐 엄마 아빠들이 키울 때 아들 딸 무슨 뭐 이렇게 저기 차별하면서 안 키우잖아요. 그렇죠. 요즘 엄마들 많이 달라졌죠. 엄마, 요즘 부모들은요. 많이 달라졌죠. 근데 보니까는 여전히 여자가 저기 저 뭐 불평등하다 하면서 뭐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뭐 짜증 내고 분노하는 애들도 있고 이런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돼요? 우선적으로는 예.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이제 여성들이 차별당했던 게 명확했던 그렇죠. 예. 아들 선호가 워낙 예. 셌고요. 예. 한 아들한테 몰아주는 그렇죠. 그러니까 큰 아들과 아들 둘째 아들의 차이도 굉장히 컸던. 상속 지분도 너무 맞습니다. 차이가 나고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여성들의 이렇게 좀 온정적으로 접근하는 거에 대한 찬성하시는 마음들이 있죠. 근데 네. 그게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제 인권 의식이나 여성, 우리 사회가 좀 변화해야 되는 다양한 어떤 감수성, 필요한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오히려 그, 나이 드신 분들은 훨씬 나은 경우들이 많아요. 예. 기본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 전제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미투 운동이나 이런 게 일어났을 때, 사실 젊은 남성들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했어요. 필요하다라는 건 인정하는 그렇죠. 선에서는 예. 많이 인정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이 여성 문제를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는가에서의 시선의 차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여성들에게서 지난 한 4, 5년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는 디지털 성폭력이었습니다. 아, 예. 디지털 성폭력이 너무너무 이 사람들의 삶을 많이 바꿔놓고 공포가 굉장히 크고 분노가 많았어요. 근데 남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성들과의 경쟁이나 이런 속에서 왜 여성만 차별받는다고 얘기해라는 것에 대한 반대 의식들이 굉장히 이제 올라갔고 그리고 여성들이 그 디지털 성폭력을 중심으로 생겨난 분노 아니면 이제 강남역 사건이나 이런 거 사건에서 분노나 이런 것에 대한 만들어지는 그 반발 의식이나 적대감에 대해서 굉장히 또 반대하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생겼던 거죠. 사실은 출발 지점들이 많이 달랐어요. 출발 지점이 달랐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저는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현실에서 우리 사회가 지속 가능성, 저출산 이런 것들을 해결해 나갈 때 무엇을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가의 문제라고 볼 때 제가 이제 2017년에 그 스웨덴을 갔었는데 이제 외교부 장관이 이제 양성평등 관련한 큰 컨퍼런스를 열었었어요. 근데 갔는데, 이 스웨덴에 이제 뭐 남녀노소가 많이 모이고 굉장히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정말 제가 많이 놀랬던 것이 스웨덴이 한 60년대쯤에 이제 성평등으로 모든 사회를 다시 개조했어요. 그래야지만 여성 노동력도 이용할 수 있고, 서열적인 문화, 권위적인 문화, 이런 것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믿었고요. 그리고 합리성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 사회는. 그래서,
이제 성평등이라는 이슈를 중심으로 정말 많은 것을 바꿨는데요. 근데 미혼모들의 삶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 역할을 국가가 굉장히 많이 떠안았죠. 그러니까 남성의 부담을 국가가 많이 떠안는 방식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성평등, 그 다음에 다른 사회의 평등의 명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었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성평등에 대해서 아직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정책에 대해서. 보통 이제 어떤 정책을 이제 중심으로 피잖아요. 그러면 한 5년 있으면 다 짜증을 내거든요. 그렇죠. 이제 거기에 문제를 막 발견하게 네,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몇십 년을 했는데 남성들도 그렇고 여성들도 그렇고 할머니도 그렇고 젊은이들도 그렇고 이렇게 사는 게 맞다. 이렇게 사니까 내 삶이 되게 합리적이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타당하게 굴러간다. 행복해진 거죠. 행복해졌다. 라는 예. 믿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저게 이해가 돼요. 예. 예. 그러니까 남성들도 이게 우리가 이제 남성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면 굉장히 탈가부장적이에요. 막 그렇게 서열주의적이고 자기 과시를 해야 되고 이렇게 윗사람한테 막 전혀 말을 못 이렇게 그 회사의 문화나 뭐 이런 것 속에서 자기를 거기에 맞이 다 이렇게 몸을 갈아야지만 사실 이제 승진하고 뭐 이런 식의 문화나 아니면 자기가 다 가정을 책임져야 되는 이런 가장의 책임에 대해서 되게 불편해하고 힘들고 그렇죠. 적절하지 않다고 네. 생각해요. 네. 그리고 군대 문화나 이런 것에 대해서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거기 그런 문화가 자기한테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해결의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어떻게 보면 희생 자기들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상처 많이 받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남녀 평등 경쟁 문화 속에서 구조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예. 사실은 맞습니다. 되게 힘든 면이 많잖아요. 그렇죠. 예. 사실 거기에 예. 적응해 나가고 살아남는 것이 절대 쉽지 않거든요. 그렇죠. 예. 그게 이제 군대까지 이어지는 거고요. 예. 뭐 군대 가기 전에도 막 1년씩 시간을 소모하면서 어떨 때는 막 2, 3년씩 기다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제대로 된 입영 날짜도 모르는 상태로 기다려야 되는 그 정도까지 희생을 해야 되는 이제 젊은이들이 있었고요. 요즘은 좀 바뀌어 이제 그 정도는 개선해 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은 저는 방향성의 문제인 것 같고. 전 제가 지금 얘기 들으면서요. 권인수 후보가 국회의원보다 국무총리 같은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 아니 그거는 모르겠고. 아니 이 사회 정책을 전체를 이게 각 부서들은 자기 부서에만 저하는데 좀 정책 조정을 하는 데 속에서 그런 시각이 좀 다 스며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스며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네. 왜냐하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뭐 갈등은 있었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서로 논쟁이나 이런 것 속에서 갈등이 생길 수밖에 없었어요. 굉장히 많았고, 근데 이제 여성들의 이 경험과 또 남성들의 경험이 아주 다르게 형성되어 있고요. 이제 N번방 같은 경우에 폭발해 버린. 그렇죠. 아주 저는 그 작년에 뭐 막 여성 혐오나 이런 걸로 막 이렇게 부추겼던 그런 식의 이 대응들이 사실은. 이런 요소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고 여겨지고 N번방이나 되게 가슴 아파요. 이런 모든 거는. 근데 그거는 뭐 내일 얘기한다고 하니까 내일 이제 얘기를 하고요. 핵심적인 거는 의사결정을 하는 아까 좀 온정적인 그러니까 누이들의 희생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오신 그 분들이 우리 사회의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로 힘들어하고 갈등하고 있고 이 지속 가능한 것, 삶에 대한 방향을 못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그 실상을 잘 모르셔요. 잘 모르시고 거기에서, 이제 스웨덴이나 이런 나라들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 성평등의 의미, 이것이 어떻게 자리 잡아야 되는가, 노동시장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설득되어져야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경험치가 별로 없으세요. 저는 그래서, 성평등 정책이 우리 사회에 그러니까 다양한 수위의 폭력이 존재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가정 내 폭력도 많이 이제 지적하시려고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한 뭐 국가 폭력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미시적인 폭력들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폭력을 종식시키는 것이 저는 이 성평등 정책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그 부분에서 예. 스웨덴이나 이런 데서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어떤 사람한테 과도한 책임과 과도한 권위를 부여했을 때 가정이란 공간이든 아니면 회사라는 공간이든
그것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온 사회가 경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그래서 네. 이 보수 야당들이요. 네. 보수 야당들이 굉장히 이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이유가 이 군부 독재의 저기 후련이라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게 그러니까 사실 그런 군부 문화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은 네. 그런 부분이 특히 이제 좀 취약하잖아요. 취약할 수 있죠. 예,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이고 이러다 그리고 보니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위계적인 질서일 때 더 편안해하는 것도 있어요. 그게 그렇죠. 어떨 때 보면 위계적인 이제 그 지휘 이제 그 지도하는 분이 생겼을 때, 그 사람이 이제 지휘를 가졌을 때 밑에 사람이 어떻게 굴어야 되는지가 더 명확한 거예요. 예. 그리고 사실은 기브 앤 테이크가 더 명확한 구조인 거예요. 그 위계적이지 않은 사람이 이제 지휘권을 가질 때보다, 그러니까 그게 점점 이제 우리가 맥락 속에서 성찰 속에서 그리고 문화가 바뀌어 나가면서 바꿔 나가야 될 부분인데, 그러면서 이제 이번에 뭐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 사회가 법으로 받아들였잖아요. 그게 이제 그런 걸 좀 우리가 극복해 보자라는 거고. 저는 성평등이 아마 그거 부분에 상당히 큰 한 요소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미투가 사실은 그 부분이었잖아요. 예. 직장 내 괴롭힘 중에서 이 성적인 권력이 차이가 나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폭력에 대해서 바꿔나가야 된다는 이제 외침을 서지현 이제 검사가 한 예. 거고요. 예.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거잖아요. 막 엉덩이 그렇죠. 막 만질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냥 예. 그게 가능하니까 하는 예. 거거든요. 예. 사람은 제 일생의 신념이 누울 자리 보고 발 뻗는다 하거든요. 예. 누울 자리 아니면 안 해요. 그게 가능하니까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가능해도 되니까 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바꿔나가는 요소, 이 사회적인 이제 외침이 있는 거고, 그 혼란은 항상 있어요. 혼란과 경계선에서의 갈등은 항상 있고요. 과도한 주장도 있고요. 피해자의 주장도 있고, 또 과도한 가해자의 반응도 있고요. 근데 이제 어느 거를 이제 중심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되게 뭐 이거는 막 누구는 난리를 치고 있나 보다 이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데, 사회는 정말로 우리 사회가 기준이 점점 높아져 가고 있습니다. 기준은 높아져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아주 추악한 또 이면이 이번에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성평등은 자리 찾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느 관점에서 바라볼 것인가를 고민하는 거지, 막 누구한테 더 주고 덜 주고 이런 식의 문제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해결 날 수가 없어요. 아주 적합한 표현 같아요. 예. 자리 찾기. 예, 제자리 찾기의 문제인 예. 것 같고요. 시간이 많지 않아서요. 네, 시간이 네. 많지 않아서. 제가 방송을 네. 오래 해봤지만은 오늘처럼 격조 높은 대답은 제가 처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굉장히 아마 많이 배울 것 같은데요. 아, 내가 너무 막 어렵게 얘기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아, 저는 굉장히 예, 격조 높고 배우는 게 많고 잔잔한 감동이 많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좀 이제 마지막으로 어차피 네. 좀 이제 정리하는 차원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이제 국회 이제 들어가시는 게 거의 저는 확실하다고 생각하고 네, 그랬을 때 네. 국회 들어가서 꼭 해보고 싶은 건 어떤 계획이 있으십니까? 일단은 이제 초반에는 디지털 성폭력 문제 이거 어떻게든 예. 다 좀 정리를 해야 예. 되지 않을까요? 아마 예. 이제 몇 가지 이제 지금 뭐 민주당이나 이런 쪽에서 하고 있는 거 아마 새 개원되기 전에 새로운 2021대 국회가 개원되기 전에 해결될 것 같긴 한데, 좀 디지털 성폭력 관련해서 몇 가지를 먼저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지금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를 전과 후로 나눌 네. 때, 이제 소위 말해서 오프라인 생태계에서 디지털 생태계로 빠르게 변할 것 같아요. 같습니다. 완전히 옮겨갈 것 같고요. 그리고, 여성들의 불안이 예. 너무 큽니다. 그러니까요. 이 디지털 성폭력과 예. 관련해서의 불안, 안전한 사회에 예. 대한, 편안한 사회에 대한 갈등, 행복한 사회에 대한 갈등이 되게 크고요. 그래서 우리가 엄격하게 접근할 건 엄격하게 접근해야 되고, 특히 여아, 아동과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아주 좀 시각을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아마 초반에 해야 될 것 같고, 그 이후에는 이제,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생각해 왔던 폭력의 문제, 이런 어떤 여성 경제력 향상의 문제, 안전한 사회가 사실은 무엇인지, 막 여성을 너무 이렇게 막 보호하고 막 이런 식으로 그 혜택을 주는 이런 식으로 관점으로 가는 건 저는 정말 반대입니다. 사실 저는 뭐 주차장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이 섬세하게 고민해 들어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얻는 것보다 잃는 게 굉장히 많은 정책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민들을 제가 이 정책연구원장을 하고 하면서 쌓아왔던 문제의식을 좀 많이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당장은 디지털 성범죄가 너무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도나 법이 너무 오프라인 중심으로 많이 맞습니다. 아직 못 따라갔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문제의식이 어느 정도인지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몰랐죠. 그렇죠. 세상은 이제 디지털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는데 이미 젊은이들은 다 알고 그렇죠. 있는 거를 네, 의사결정하는 사람들이 너무 모르고 있었던 그런 면이 있죠. 고르분님 같은 분이 이제 들어가시게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 혹시 그 이 지금 더불어시민당에 이제 합류하시면서요. 네. 합류하시면서 네. 여기서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오랜 시간은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권 후보님 뺀 나머지 29분하고 네. 같이 어쨌든 간에 그동안에 좀 적지 않은 시간을 같이 이제 가지고 네. 또 앞으로 네. 어쨌든 간에 선거 승리를 위해서 또 이제 힘들을 모으고 그래야 될 텐데 들어와 보니까 우리 그 더불어시민당의 다른 후보들이 좀 어떤지 좀 그 느낌이라든가 홍보 좀 해주시죠. 유권자들한테. 네. 전문가, 여성 전문가로서, 여성 정책 전문가로서 봤을 때 우리 더불어시민당에 있는 다른 후보들이 얼마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는지를. 전문가들이 모이셨어요. 그렇죠. 예, 예. 전문가들이 모인 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요. 예. 국정감사를 하는 곳이잖아요. 예. 자기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다음에 이 가치가 예. 잘 만들어진 분들이 모여야 되는데 그것도 저는 갖췄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이제 우리가 이 급조를 하긴 했지만 되게 고를 때 아주 냉정하게 골랐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이제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고르는 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그렇죠. 어렵고 의사가 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돼서 골랐던 예. 그런 과정이었고요. 예. 저희 1번부터 10번까지의 과정도 더할 나위 없는 고민을 집중적으로 하면서 골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일 핵심적인 부분은 그 올바른 관점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이셨다. 이분들을 살려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전 들죠. 네, 저도 그래서 이제 대외적으로 이제 제 자랑을 할 때 네.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차별성을 네. 개혁성 플러스, 개혁성은 다릅니다. 맞습니다. 개혁성. 플러스 네, 그 단어가 지금 아까 안 떠올랐습니다. 예, 전문성과 네. 그다음에 미래지향성을 갖추고 네.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는 현재 안주할 수도 없고 지금 미래를 준비를 해야 아우, 되는데 너무너무요. 그런 특히, 점에서 예. 우리 자신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네. 자녀들이 좀 안전하게 살아가려면은 네. 이 더불어시민당의 후보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을 해야지만이 결국 우리가 어떤 정부를 갖냐 어떤 정치인을 갖냐가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19 사태로 너무나 우리가 실감했잖아요. 국회의원 한 명이 예. 그러니까 똑똑한 국회의원 한 명이 정말 많은 걸 바꿀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똑똑하지 않은 국회의원은 정말 사실은 국회의원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저도 여성정책연구원을 하면서 국정원서 되게 많이 받아봤는데요. 아, 그렇죠. 정말로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들으셨죠? 똑똑한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은 걸 바꿀 수 있는지. 네. 예? 똑똑한 국회의원들이 많은 당이 더불어시민당입니다. 네. 더불어시민당이니까요. 예, 끝으로 좀 우리 그 유권자들한테 네. 유권자들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를 예, 뭐 이거 편하게 보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예.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진정성이 지금 코로나를 이겨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예. 저는 진정성 있는 사람들이 모이게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더불어시민당이 거기에 맞는 정당이다라고. 제가 보증하고 싶고요. 제가 저도 몇 차례 표현을 했지만은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요. 저는 뭐 개인적인 좀 경험이 좀 있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분이 진정성이라고 표현했잖아요. 네. 그분이 그 보게 되면은 그 책임감에 대한 네. 이 결벽증처럼 맞습니다. 갖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국민이 힘들어하는 거를 자기가 자기 책임처럼 해서 못 견뎌하고 어떻게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 얼굴도 많이 상하셨고 아,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네네. 그게 이제 그분 성품이 그래요. 네, 네, 네. 그분 성품이 그래 가지고 그런 지도자를 우리가 예. 가진 게 이번에 얼마나 다행인지. 그러니까 말이에요. 박근혜 정부였으면 어쩔 뻔했는지. 제가 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 지금 우리가 몇 년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세월호 사태를 네. 하고 아.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를 가지고 네네. 어려울 때 정부의 실력이 사실은 드러나거든요. 정말요. 어려울 네네. 때요. 네. 국민 한 사람의 생명을 아끼는 마음이 그러니까요. 있는 사람이 접근할 예. 수 있는 선택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 선택이 이렇게 빛을 발하잖아요. 예.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점에서 저는 우리 국민이 굉장히 행복한 국민이라고 네, 생각해요. 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각오, 저도 그런 각오이고 우리 국민들도 그런 선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우리 더불어시민당의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이런 그 소위 지지와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이 우리 국민들의 행복으로 연결된다는 이런 강한 신념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저기 후보들입니다. 그런 점에서 더불어시민당에 대한 좀 우리가 적극적인 지지를 좀 이제 호소를 하고요. 오늘 나와주신 권인수 후보님한테 마지막 일정까지 잘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이 더불어시민당이 승리할 때까지 좀 힘을 좀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